몰림으로 해놨는데도 이렇게 크군요. 네. 저기,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 예, 옷의 섬유에 있어서 성격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인과 깨끗이 패턴 이러한 다른 것도 여기에서 된다. 그래서 기억을 잡고 하다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기억들이 줄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피,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자꾸 그런, 바쁘고 또, 그러니까 앞에 달리는 거, 생존하기 위해서 앞에 달리고 살잖아요. 그럼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억하면 또 거기 빠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요. 그럼 기억을 잊어요. 그런데, 네, 기억은 다 내 삶의 눈이다. 이제 그런 기억을 다 기억하라는 게 뭐냐? 기억을 옛날 걸 다 찾자라는 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예,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기억 속의 경험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보시면 나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요. 내 이해가 되면 타인은 저절로 이해가 돼요. 결국 내 안에 깊은 그런 이런 나는 어떻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개념, 신념들, 세상은 어떻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안의 깊은 내 안의 것들을 만나야 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어떤 글을 할 때 내가 진짜 동기부여되고, 이게 기억 작업으로 해서 비교적 빨리 만난다라는 거지. 지금 현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겠죠? 네, 지금 현재다라고 하는 거. 그 작업을 돕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 근데 지금 내 안에 깊은 무슨 내면에 있어서의 욕구가 있는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나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 무의식중에, 그쵸? 예. 자동화돼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부정적으로 자동화된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중요하죠. 네. 그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거는 내가 우선 좋고, 그리고 타인도 배려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타인 배려를 2차로 해요. 왜냐면 일단은 내가 좋은 게 지금 안 돼. 내가 그렇게 좀 부족한 게 많고, 결핍이 많고, 내가 아주 상처받았다. 그럼 흙이 타인한테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예. 이렇게 해서 타인 탓으로 돌리는 거는 타인이 나쁜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타인 탓 안 하면 그게 내 탓이 된다. 난 살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내 탓만 하는 사람, 그거는 우울증인 거예요. 큰지 자책하고, 왜 나는 못하지? 이렇지 하면서 그 뒤로는 화가 나죠. 그러면 막 이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제 내담자들. 우울증은 위험해요. 그러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은 자해를 많이, 얼마 전에만 해도 유행처럼 돌았어요.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그거, 네, 처음에는 관심 끌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긋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확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는 위험해요.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위험, 이렇게 긁으면서 내 남자 하나가, 네, 이렇게 이제, 그거는 정신증이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못된 짓을. 그래서 왜? 그 편집증, 조현병 환자한테 잡혀가서, 일단 자기도 성폭력을 계속 당했어. 남자애한테 성폭력. 그리고 그것만 못해갖고 또 다른 여자애를 또 잡아와서, 이런 정신병인 아이들은 취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말하면 그 조현병이 심한 아이들은 가서 복수를 해요. 네, 편집도 조현병, 네, 너무 심하면 이게 현실 검증력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자꾸 신고하고 막 그 굴복을 해서, 이 남의 땅에 우리나라는 편집 성향이 참 많은 곳이에요. 난탄 많이. 그죠?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걔가 너무 그래서 그 여자의 성폭력이고 뭐고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다. 걔가 시켜서, 그 조현병, 걔는 얘의 동선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부모들이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몰라. 그냥 가갖고, 얘네들이 뭐 가갖고 이렇게
알바하고 뭐 하는 줄로만 알아. 그런데 얘, 이 원 그 아이가 내 대전이었는데 아예 동선을 파악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자해를 할 만큼 무기고 뭐 가지고 있어. 각본이 다 있어. 예. 그리고 얘가 오면 칼로 위협하고 묶어두고 계절처럼 묶어두고. 얘가는 저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네 입원 해야 되죠. 입원 했을 거예요. 네. 목에다 계주를 맡겨놓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고 아주 감옥에 가야 되는 거라니까. 그런 경우는 감옥에다 둬야 되는 거지. 그 원 청인에는. 근데 두려워서 보복당할까봐 알고도 안 하는 거야. 그 여자에 대해서 계속 성폭행을 그러니까 얘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킨 거지. 얘는 그걸 보고 즐기고 있고 그런데 얘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군대를 어떻게 가게 된 거란 거야. 그러면서 빠져나오고 서울 이사를 했어. 집이 다들 이제 군대에서 와가지고 보복당하고 얘가 집요하게 쫓아다니잖아. 핸드폰 뭐 트레이스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싫잖아요. 했던 행동들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남자애가 완전 인간같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 근데 걔도 안 그러면 죽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애한테 근데 그 여자애는 약간 정신도 약간 그 모자라고 그리고 증세가 너무 심한 애였어요. 그러니까 걔는 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근데 이 정신병의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해줘서 맞는 사람들은 계속 맞는 거를 익숙해해요. 네, 그래서 그냥 맞고 살아요.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지 않으면 내보내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공포, 그 사람을 떠나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공포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맞은 아이들은 그냥 맞는 게 익숙해요. 맞고 말지 그러면서 그 거절, 그러니까 유기라고 해요. 유기. 그러니까 좀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맞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칼로 어떻게 해야지 죽는지. 근데 한꺼번에 찌르면 자기 너무 아프고 죽잖아. 그러니까 진짜 획득한 칼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면 피가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죽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건 죽어요. 네, 근데 그만큼 연습하는 애는 삶의 의지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의지를 보자. 우리 약 먹고 하자. 근데 이제 약은 10년 넘게 먹고 어떻게 보면 그건 가족력이거든요. 다 이렇게 정신병은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 필요해요. 우리 병원 가면 가족력 체크하시죠. 우리 피에는 꼭 부모님만의 그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내력들이 다 근데 특히 또 부모들 중에서 특히 불안한데든지 정신증이 있다. 이러면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애들한테. 그러니까는 물에 많이 빠졌었다. 그러면은 그 엄마는 물 근처는 가지도 못하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물은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른 애들보다 먼저 학습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물은 엄마가 이렇게 해서 빠졌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물을 들어갈 때는 이런 준비를 하고 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물은 전부 다 위험하다 하면 얘는 이제 너무 그러면 네, 반항이 일어나가고 더 물에 이제 그런 위험한 곳을 막 가버리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물 근처라고 하면 세상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세상의 위험함이 없이 통제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병이에요. 불안장애. 그러니까 터널에 걸치면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다 불안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기 살리는 거지. 네, 그죠? 이제 살아가는 생존의 마지막 무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이 만나는 주관적인 진실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죠? 주관적인 진실을 그걸 현상학이라고 해요. 피노미날리지라고 현상적으로 만나는 현상적 자기 그게 중요하죠. 아들러는 실존자라고 실존심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거를 할 텐데
이제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자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신 선생님 그림 그려보셨어요? 네. 어릴 때 기억이 너무 그 산발적으로 되게 많은데 제일 어릴 때 기억? 제일 어릴 때 뭐 중요한 거 하진 않는데 그냥 그 중에서 뭐 어떤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할머니가 창문에다가 저를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품은 그 틀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구경하고 있는데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창문 틀에 앉아서 네. 집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할머니 저를 앉으시고 다시 네, 내려왔겠죠? 할머니가 필리가 있었어요. 필리를 벗고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네. 할머니가 나를 내려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나는 그래서 내려지고 위를 봤다. 할머니가 창문 틀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제가 창문 틀에 있었어요. 그걸 내려놨다며? 네. 할머니가 내리셨어요. 네. 그리고 창문 틀은 비어 있었어요. 네. 근데 할머니 그 틀이는 언제 보셨어요? 틀이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때인지 아니 그 전인지 풍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근데 할머니 일을 보니까 틀이를 하고 계셨다. 할머니가 입에서 틀이를 빼는 거를. 아 일을 빼는 거를 네, 봤어요. 같은 기억내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방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를 창문 위에 올려나가고, 예, 그 창틀에서 밖에 세상을 보게 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는 할머니가 나를 또 밖으로 내려놨어요? 안으로 내려놨어요? 밖으로가 아니겠죠? 안으로 내려놨어요. 네. 안으로 내려놨는데, 이제 그게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네, 틀리, 네. 이거를 빼시는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찾아가 보면 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우, 나이 들면서 이렇게 다 이빨이 빠져서 플레이를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감정은? 감정은? 좀 안 됐다. 안 됐다. 여기 제가 감정을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부정적 감정 다 안 됐다. 네, 안 되었다. 네네. 자 이제 할머니가 나를 창틀에 앉혀놨어요. 네, 그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세요? 네, 어떻게 느껴져요? 창틀에 이거 좀 심심하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좀 이렇게 애써 주시는구나. 애써 주셔요. 네네. 그리고 내려놨죠. 네. 내려놓은 거는? 내려놓은 거는 이제 그 구경 다 끝났으니까 안전한 세계로 다시. 구경 시켜놓고 안전한 세계로 할머니가. 네. 근데 이제 할머니를 보니까 예 틀리가 이게 이가 빠진 게 보였대. 틀리를 빼놓으셨다 그러잖아. 그거는 이상하죠. 사람 그 이빨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보니까. 그다음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들면 이렇게 커져서 틀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뭐죠? 나이가 들면 틀리를 한다? 뭐 그런 생각. 그거는 뭔데? 나이가 들면 틀리를 한다라는 거. 인생이 나이가 들면 다 쓸쓸해. 뭐 신체가 다 허물어지는구나. 신체가 허물어진다. 네네. 나도 언젠가는 뭐 저렇게 되겠지. 뭐. 네네네네. 그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 첫째 시간에도 좀, 뭐라, 아닌가? 여기 앉았던 분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아니셨나요? 아, 여기 계신 분이. 네, 그쵸. 제가 좀 헷갈렸네요. 네, 나도, 네, 나이가 들면 신체가, 예, 요런 생각이 드신다, 그죠? 아, 근데 어린애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기억도 제가 지금을 물어보는 거죠. 지금 말한 거는 아, 내려놨다는 거 안전한 세계로 또 누군가가 나를 창틀에 놓았었다라는 거는 바깥 세상 구경하게 나는 그러니까 할머니에 의해서 바깥 세상도 구경하고 안전한 세상도 온다라는 거잖아요. 이 기억에서는
할머니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 삶에서는 할머니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바깥 세상도 구경도 하게 하고 다시 안전한 세상으로 오게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른이죠. 어른? 어른들. 어른들. 나의 어른들은 누구세요? 나의 어른들은 뭐 선생님.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은 소속 학교 다니세요? 누가 선생님이에요? 아, 그럼 주변에 어릴 때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란 거. 예. 나보다 좀 더 그렇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먼저 산 사람들? 한 사람들? 나이가 더 먼저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네. 많이 한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 창틀에 앉혀놓고 세상 구경을 시키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가 뭘 봤어요? 창틀에 앉아서 뭘 본 것 같아요? 그 골목이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그 보였던 거 같고 하늘도 보였던 거 같고 골목 사람들 하늘 그거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지? 골목 사람들 하늘 창밖의 세상은 그 낮이었으니까 약간 좀 저녁이 되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좀 밝았거든요. 뭐 되게 활기찬 모습? 활기찬. 네, 네, 좋아요. 그런 모습 네. 보고 좀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흥미진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같은 대상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 또 뭐라 그러냐면 부모님 같은 분들 차분하게 앉아보시고 세상을 구경하게 그분들이 해주신다 이거죠. 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그분들의 이에 의해서 나는 또 이끌려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나이도 들어가고 경험 많으신 선생님이 말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세상 구경을 하게끔 해주는 창밖의 세상을 만나게 구경하게 해주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어가더라 이런 거죠. 세월이 지나는 나이가 네. 네. 그런데 내가 이게 몇 살 때죠? 세뇌사슴 유전일까요? 세뇌사슴. 아. 예. 창품이 이렇게 앉아서 창틀을 잡고 지지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길 때니까. 저것도 세상의 상태. 우리 아이는 물론 그 나이 때는 할머니가 올려줘야지 보고 할머니가 내려줘야지만 내려와요. 그렇죠. 근데 4살은 자기가 스스로도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로 본다 그러면 내 할머니 같은 존재가 얘는 나를 케어해주는 경험 많으시고 또 이제 경험 많은 부모님 주변의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이 에 의해서 이제 나는 세상 구경도 하고 또 안전한 세상으로도 오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로 조금 돌아와서 보면 이러한 경험 많은 분들,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분들, 부모님처럼 안전한 대상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보게 하고 또 이렇게 다시 안전한 세상으로 오게끔 하는 네, 그런 또 비슷한 그런 일들은 뭐가 있어요? 현재하고의 연관성, 현재하고의 영향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뭔가 도전하게끔 자극을 주고 내가 살아왔는데 다 도움을 주는 그런 주변 환경. 네네. 근데 내가 앉아 있었거든요. 나이가 어렵긴 했지. 네. 그럼 도전하도록 자극을 주시나요? 이제 도전을 직접 바깥 세상으로 확확 가셔서 하시나요? 직접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자극을 주는 분이라죠. 그렇죠. 창틀에 앉히는 거는 바깥 세상을 보고 이제 보면서 네 자극을 주는 곳이네 창틀은.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창틀의 의미는 바깥 세상의 도전에 대한 자극. 창틀이 주는 의미.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좀 되게 분리된 거, 네 분리된 거 같아요. 분리된 거기도 하고 막힌 듯한. 네네네. 어떤 투자 분리된 거 같아요. 바깥 세상하고 안하고 안에는 안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밖에를 내다보기만 했을 때 도전에 대한 자극이 되는 거지. 근데 아이를 밖에 내려놓지는 않거든. 그리고 아이도 밖에 가지는 않아서 선생님 다시 안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 창문의 의미는 이제 안과 밖에도 위험한 의미는 세상과 안전한 곳, 내가 느낀 안전한 곳에 어떠한 분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경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하는 거죠. 네. 안전한 곳은 어디라고 느껴지세요? 안전한 곳은 안전한 곳은 방안이죠. 방안이죠. 방안. 네.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 네, 도전에 대한 자극은 받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세요? 도전하러 밖으로 확 나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주저주저 하면서도 나가는 편이에요. 안 하시죠? 하세요? 안 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해요. 하긴 하죠. 요즘에 익숙한 거는 안전한 곳에 있는 거 같고 있어요. 네. 해오던 거, 그동안 뭐 해오던 거라든지, 안전한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지. 그렇죠. 그러면 또, 예, 시선은 항상 바깥 세상으로, 내가 해보지 않은, 경험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시선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다른 한쪽, 한쪽은 이제 안전한 쪽으로 담그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시간이 흐르면, 이도 빠지고 늙어 가거나 그냥 나도 건강이 되는 것들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뭐예요? 건강에 대해서? 그냥 건강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해보려고 운동이라든지. 그렇죠. 네네네. 걷기. 우선순위이신 거죠, 그거는. 네. 그건 하세요, 직접? 네. 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럼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익숙한 것들이 그거죠. 안전한 공간은 건강 지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습관들, 장소, 여기에 더 많이 머무르시죠.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밖의 세상 새로운 거, 뭐 변화하는 환경에 자극은 받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고 또 하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도전에 대한 자극은 받지만 하기는 조금하지만 그래도 익숙한 그 부분, 특히 더 어느 부분 건강 쪽에 이런 거를 1순위로 해서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제 상황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게 우선순위라 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 자, 근데 가장 생생한 장면은 뭐예요? 거기서 가장 나한테 와닿는 거.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 거야? 아니면 할머니 빠진 이빨이에요? TV를 뺀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창문 밖에 되게 환했던 거. 창문이 환했어요? 네. 네, 그건 어떤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아이야? 그건 뭔가 좀 어둡고 방안은 좀 어두웠거든요? 그 어두운 방안과 대비되는 어두운 방안 대비돼요. 좋아요. 어두운 방안은 어떻게 느껴져요? 칙칙하고. 네. 대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실은 좀 칙칙하다고 느끼나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안전해요. 익숙해요. 그래서 밖은 시도해보려고. 근데 그 밖이 밝아 보였거든. 그죠? 특히 지금 현실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시도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그래도 밝은 의미를 주세요? 밝은 거? 여행? 이런 거? 여행 이런 거? 네네. 여행 이런 거? 여행을 하면은 어떻게 여행이 와닿는 의미는 뭔데요? 여행은 한 번도 뭐 경험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가장 생생한 거는 밝은 창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우리 여행 지금 현재 삶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새로운 거에 대한 동경,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쪽보다는 익숙한 내가 좀 이렇게 어둡다고 느끼는 거,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더 이렇게 익숙해 있고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은 동경, 내 마음 안에 밖을 보고자 하는 동경은 계속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자, 이제 밝은 창밭, 밝은 창밭에 집중하면서 이럴 때 나는 내 감정이 어때요? 밝은 창밭을 보면. 감정은 희망차고 흥분되고 네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는 아이를 생각해서 밖은 창밖을 할머니가 이렇게 올려줬어요. 희망차고 흥분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나는? 두렵기보다는 빨리 그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 두렵기보다는 네, 세상 밖으로 가고 싶은 사람. 네, 그렇죠. 네, 그 창문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 오케이, 나가고 싶은 사람. 예. 현재는 그러면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나가지 않고 있죠. 현재는 조금 여러 상황들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못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은? 나는? 현재는? 그냥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지금은 준비하는 거, 나가지 못한 사람. 네. 근데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어. 자, 내가 준비해요. 다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창, 밝은 창 밖을 돌아, 이렇게 들여다, 밖을 보고 있어. 그때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때 느껴지는 환경, 세상은 어떠세요? 아이가 느끼는 세상. 그냥 나는 희망차고 창밖을 보니까 좋아요. 내 주위에 사람은 없어요. 심리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느껴지는 아이가 느끼는 그 환경,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죠. 외로운 곳. 네네네. 외로운 곳이다. 네. 그러므로 나는 이 외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꽃꽃이 버티면 살아야죠. 어? 꽃꽃이 버티고 살아야죠. 네, 꽃꽃이 버티면서 살아야 된다. 버티면서 살아야 돼요. 버티며 산다. 그래서 여기 오시죠. 꽃꽃이 버티는. 선생님은 선생님이랑 말을 했거든요. 네. 경험이 많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경하시나 봐요. 동경? 동경? 뭐 동경보다는? 보다는 나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예. 뭐 이래요? 의존. 응? 의존? 의존? 아니면 애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없잖아요, 주위에.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죠. 할머니 같은 사람. 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외로운 것이고 나는 꽃꽃이 버텨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 힘들겠죠. 네, 힘든 사람. 힘든 사람? 힘든 사람? 힘든 사람은 어떨 때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 나는 무슨 사람? 의지의 세상 어떨 때? 힘들 때. 힘든 사람은 또 어떨 때 또 힘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네. 의지의 대상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지금 현재 의지 대상이 없잖아요, 선생님. 없죠. 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가고 있어요? 자력으로. 버티면서. 네. 근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게 또 날 버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꼬씨가 건강 챙기면서 네,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죠. 네,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좀 창밖의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도전, 할머니가 또 내가 그렇게 도전하면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또 데려올 수 있는 할머니 같은 대상을
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의존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의존. 근데 지금은 없는 것처럼. 자, 이랬지만 내가 뽑고 싶은 티브이 있고. 자, 보세요. 내가 만나는 세상이 다 틀려요. 여러분도 저 따라와서 해보세요. 제가 두 분은 같이 해드릴게요. 그렇게 생생한 장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교재에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옆에 있어요. 아까 할머니가 있었잖아. 그래도 심리적으로 내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심리적 거리감이 중요해요. 자, 심리적으로 없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아까 의존 대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의지하고 또 나를 이렇게 경험도 경험 내가 한다라는 거를 또 안내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안정한 공간으로 이렇게 데려와 주실 수 있는 분을 사실 나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꿋꿋이 버티는데 버티는 수단은 건강 이러한 건강 챙기는 거 운동하는 것뿐 아니라 뭐 약을 먹는 데는 보조식품 음식 이런 걸 하면서 버티는 사실은 잘하고 계신 거죠. 지금 성인이시잖아요. 근데 아이 마음이에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도 그 옆에서 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돼갖고 만나봐야 돼요. 만나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네, 희망차고 흥분되는 거는 아무래도 여행이라든지 밖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를 그럴 때 설레인다고 보는데 지금은 어때요? 어둡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세상은 익숙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런 건 없다고 아까 새로운 이라고 했잖아? 새로운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내가 의존 대상이 있어서 좀 밖에 세상도 데려갔다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그런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이 아이에게. 제가요? 아,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아이에게. 내가 그 아이라고 생각해서 해주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제가 해볼게요. 그래, 잘하고 있어. 그 아이가 어때요?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위로 돼요? 많이 되지가 않나요? 예, 네, 아니, 외로움을 읽었어요. 얼마나 힘드니, 외롭지. 그렇지만, 이렇게 꽃이 버티고 있는, 너가 참 힘들다. 어떠세요? 위로가 됩니다. 예, 네, 네. 그 아이의 정서를 만나요. 근데 우리는, 너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를 계속 퇴치시라는 거야. 계속 가! 가! 꿋꿋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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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작업하되 있으니까 끊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저하고 작업하고 나서 이 기억의 경험의 의미, 경험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시고 이름을 붙여보는 기억에. 자, 우리 선생님, 그 경험이 주는 의미는 뭐예요? 이 기억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준 거? 그냥 생각하면 여기가 아파요. 아, 감각, 여기가 답답해요? 네, 여기 가슴 옆에 있는 데가 아파요. 아파요. 아픈 거는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죠? 멍치가 좋고. 뭐, 속상하거나 화가나고. 속상한가 보다. 네. 근데 가슴이 그래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이제 그게, 어릴 때 어떤 그 기억을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 우리, 그냥 어떤 할 것에 이렇게 제가 올라타려고 하는데 한 서너 살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발을 떼기가, 올라타기가 두려웠던 기억. 무서웠던 거. 네. 올라타려고 했던 거. 네. 근데 그 탈 것은, 제가 그림을 보니까 내가 어디 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렸구나. 네. 이런 것 같은 거.
이건 이제 다른 기억들. 아, 글쎄요. 이번에 할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귀여워서 못하고 있는 구간이야. 네네. 네. 이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불쌍하죠. 네, 어? 불쌍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세상의 그 큰, 그러니까는 세상을, 아이는 지각하면서, 두렵다고 했나요? 아까 두려운 세상 거죠. 세상이 발을 디딜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아이가 불쌍하시죠? 그 옆에 누가 없나요? 글쎄, 엄마가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어려서. 그러니까 좀 어리면은 안아서 이렇게 뛰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내 혼자라 그래요. 못한다고, 이렇게 좀, 푸쉬하는 느낌? 그니까 화나겠다. 그쵸. 안쓰럽고. 현재 어떤 상황하고 그게 연상이 되세요? 지금요? 네. 내가 발을 디뎌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 지금, 일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하죠. 두려워. 아, 그러세요? 네. 일하고 관련이 돼 있으세요? 그렇죠? 네. 내 주변에 지지, 도와주는 사람 없네. 네, 그 일에 좀 안착하게 엄마라면 아까 말했듯이 좀 이렇게 올려준다거나 이런 주의를 보면 없다라는 거죠. 심리적 그리고 지지, 지원? 지원자는 없다라는 거죠. 네네. 기억이 주는 의미는 뭐죠? 불안하죠. 네, 불안하죠. 네, 여기서 제일 많이 오죠. 네. 여기서 이제 가슴은 네, 거부에 대한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거부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는 이제 엄마하고 관계를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다른 분 할 때, 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올라타는 상상을 해봤어요. 네, 그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깊게 들어가서 그 아이가 슬픈 감정을 만나야지 그 아이의 슬픈 감정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사이코드라마 애가 조용한 뭔가 안녕하려면 하고, 왜 나를, 어? 말이야, 그 위험한 환경에, 만약에 거기 삼촌이 갇혀가고, 빨리 가봐! 뭐, 이렇게 남자들은 그 저기 무덤을 막 가게 했어요. 용기 키운다고, 그죠? 막 그랬어요. 막 무덤 가게 했어요. 근데 특히 더 막내한테는 맨날 시킨 거 있어요. 막내한테 막 이렇게 자기네들은 그런 분 계셔. 자기네들은 이렇게 그리고 막내야 밤에 뭐 어디 가서 뭐 사라 이렇게 근데 너무 무서운데도 가야 되는 거야. 또 형들이 첩첩산중이면 안 갈 수가 없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트라우마. 굉장히 오래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키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 명이 시키면 다 밑으로 가서 너 왔다 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이렇게 나를 그곳에 밀어넣친 그 사람을 진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내가 말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해내게끔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 의자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때리려면 실제로 의자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내 안에 공격성 화가 많이 억압이 돼 있다. 억압이 되면 선생님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잠 못 자기도 하고 선생님은 화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화를 표출을 안 하시죠? 네, 잘 못하죠. 네, 그러면 내 몸 안이 전부 다 독소가 된다. 애들이 답답한 거나 안 좋은 거 그래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좀 하는 걸로 하고 그 아이가 돼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그 아이 있잖아요. 아이가 돼서 어디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돼서 한 앉아있어 보세요. 그 아이의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짠하기도 하죠.
네, 짠도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앉아있어요. 선생님도 괜찮았어요. 앉아있으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 그럼 그때 막 해보세요. 이걸 화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던지고 싶다. 그럼 던져보세요. 확 던져보세요. 네, 뭐냐. 억압된 이러한 감정들이 불출이 돼야 돼.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감정을 자꾸 억압되면 그 감정이 어떻게 돼요? 네, 절대 억압되지 않아요. 어디로 튀어요? 그래서 이제 화를 폭발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몸 안에 독소로 들어가요. 몸 안에, 머리로 가면 이제, 네, 이렇게 불면증이 된다. 이제 몸으로 간다. 암, 우울증. 네, 이렇게 된다. 우리 선생님은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출을 안 하는 분이셔서. 네, 그리고 이제 해주고 해달라고 얘기 안 하시는 편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습관을 해야 돼요. 자,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없다냐? 여기다가 인형을 둔다든지 하나, 요 의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의자를 그래서 먼저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습관이거든요. 네. 남이 갈아주기를 바라는 분이 많아요. 내가 이러는데 힘들다라는 게 남이 알것 같은데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분도 힘들기 때문에. 그분도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내면에 내가 만나는 세상, 저 사람이 만나는 세상이 다 틀려요. 아, 근데 요즘에 남편한테 표현을 해도 안 해줘요. 그래서 막 화가 나요. 네, 이제 남편분도 힘든 아마 시기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과도 이제 그래서 협상을 해야죠. 힘들겠지만 나도 이런 부분이 힘들어라든지 그냥 근데 평소에 얘기 안 하시다가 지금 하면 네,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쌤 연세나 아니 그 연세가 좀 낮은 그때부터는 힘드는 게 버거울 수 있어요. 막 몸도 아프잖아요. 갱년기가 오면 그럼 막 짜증을 내요. 근데 남자들도 갱년기가 와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실직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보고 그래요. 잠을 안 잔다든지 절대 접근을 못하게 안 된다든지 그때 남자들은 갱년기 전립선을 앓는다든지 그럼 그게 남자들의 자존감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에서 무시당하면 밖에는 더못 나가게 되는 우리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내가 힘들면 타인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챙겨야 돼. 나한테 선물 주기. 나한테 선물 주기. 네. 이제 내가 찾는 걸로 익숙하시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두려운 세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발을 이렇게 디딜까 말까, 디딜까 말까 했잖아요. 그럼 제일 안전한 거. 내가 디뎌도 괜찮은 것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점점 하는 거야. 네. 그게 이제, 이렇게 터널 안에 들어가면 공포가 올라오는 부분. 그러면은 있지. 이 차를 운전하시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차 세우고 나와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 숨이 막 가쁘고 막 이렇대. 그러면 어떡하느냐. 왜 이렇게 굴다리 같은 거 짧은 데 있잖아. 거기 지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굴다리도 피해서 막 간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상태를 내면의 힘을 먼저 올리는 게 좋아요. 힘을 먼저 올리게 한 다음에 굴다리 조그만 거 지나가도 된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가기를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불안에 익숙해지는 방법,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이거 불안과 같이 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내가 안전한 것부터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고 계세요. 옆에 오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꾸 내 안의 감정을 그 아이의 슬픔을 만나줘야 돼요. 슬픔. 그리고 자꾸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한 거. 제가 격려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우리 이분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으세요? 저 얘기가 좀 네? 얘기가 길어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선생님 건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그럼 하고 난 감정은 어때요, 선생님? 감정. 저요? 네, 감정. 감정.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돌아왔을 때 저는 그 기억해보니까 감정. 그냥 외롭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네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도 억울함의 발달사, 인생 주기별로 억울한 것들 다 적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거. 네. 근데 가족 관계에서 오는. 그렇죠. 그거에서 오는, 네. 집안 분위기상으로 이제 장남은 항상 우대해 주는 것 때문에 뭐 내 편이 없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리고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좀 미워하는 감정과 또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걸 억눌러야 하는 이런 것들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견디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아주 10살 이전에 예, 내가 어떤 자각을 갖고 이제 10살 이전에 한테는 좀 집안에서의 생활이 좀 불안했어요. 기억을 세 개를 해보세요. 세 개. 아니 뭐 할 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도 제일 어렸을 때 얘기했죠. 나는 첫 번째 생각나는 어린 기억이 최초의 어린 기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지금 현재 삶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스타일에 그걸 생활 양식이라고 해요. 아멜러에서는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설레이고 희망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그래서 예, 이상화된 내 모습, 세상은 어떻다, 세계관이 삶에 대한 관점이에요. 삶은 어떤지. 그래서 제가 했듯이 가장 생생한 경험, 거기서 나는 어떤지,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제일 어릴 때 기억. 제일 어릴 때. 그냥 저한테 가장 영향을 줬었다. 아팠던 기억. 가장. 아팠던, 좋아져요. 네, 내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아팠던 그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참, 아픈 거? 아니, 몸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픈 거. 정신적으로 내가. 아, 정신적으로. 그게 몇 살이죠? 그게 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까? 전이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참 이렇게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민감성은 뭐냐? 이게 이제 둔감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감하신 거예요. 민감성.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매를 맞았는데 너무 억울한 건데 응. 어머니한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기억을 못 하시죠. 나만 아니 그 옛날에 벌써 한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에 그러 봤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내가 그랬냐. 그때 제일 생생한 장면이 네. 뭐예요? 기억 안에 네. 생생한 장면은? 나는 억울하게 맞았다. 아 맞은 거죠. 억울하게 네. 맞은 거. 그때 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억울하게 맞았잖아요. 네. 그때 상황에서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호받아야 되는데 마땅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못하는 사람. 네. 당연히 그 당시에는 그 아이의 그 나이에는 네. 이게 뭐 부모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저도 그랬는지 우리 애들한테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그 나이의 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감싸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예, 근데 그게 대가족에 있어서 좀 그거 힘들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살림 자체에 너무 치여가지고 그걸 돌볼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태어나면 그냥 먹을 거를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었던 예, 그런. 그치만 억울하죠. 억울하죠? 네.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어때요? 그 주위에 있어요? 내가 그때 생생한 장면에서 보호받지 못해요.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 네. 억울하게 맞았어요. 네. 매를 맞았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억울하게 맞는 상황에 많이 놓여지신 현재에 있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내가 매 맞고 있는 상황은 보세요? 현실에서도. 지금요? 네. 억울함이 느껴지는 거. 억울함이 느껴지는 네. 거. 사실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사회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정치 상황 이런 거 네, 그런 네. 거에 감정이입이 좀 사실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네, 그 밑에는 이제 공정해야 된다. 그렇죠. 공정, 왜 이렇게 세상이 공정하지 않냐? 예, 네. 불공평하다. 예, 네, 그런 것들. 서열이 좀 많아요. 서열이. 네, 양육 태도도 있지만 양육 환경도 있어요. 양육 환경도 있지만 서열도 있는 거. 불공평한 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런 거를. 네, 불공평함을 표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의 건강 속도도 관여가 돼요. 네, 자 볼까요?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위치에서의 마땅한 본인이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었대. 우리 형제를 친다 그러면 네, 받고 있어. 본인이 받고 있다. 네,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 이제 뭐 그 네, 그래서 느껴지는 환경,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사실 좀 힘들죠. 사실 힘들다. 네.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을 건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뭘, 네, 그 내가 좀 더 좀 나아야 되고, 조금 네? 여기서 버텨야 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네. 계시죠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영향을 줬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좀 더 잘되고 잘해야 된다 이러시잖아요. 그 힘으로 살아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감정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억울함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야 된다. 억울함. 그래서 내가 보복도 해. 막 복수하고 싶어. 어? 가갖고 막 화도 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지금 수세는 사회정이거든요. 그게 환경에서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거는 더 주어진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죠? 네, 불공평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력을 가진 세상은 불공평해요. 이 나라는 더욱더 아이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촉할 가지고 내가 가서 싸우잖아요. 그럼 나만 만신장이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괴물과 싸우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난 몇 달의 어떤 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 그 상황을 끊임없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예. 왜냐면 네, 거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글로 나의 억울함이 꺼져. 내 화가 예, 나는 거야. 화. 예.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해결되지 않는 곳으로 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또 계속 봐요. 안 보면 되는데.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자, 그렇지만 용서 못하면 나를 용서하세요. 아니, 그럼 어디까지? 저는 이제 이 박수영 국회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행안부 예, 부산 지금 가 계시는 근데 그분이 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살았던 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이런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예, 또 질의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부분에 페이스북에 가서 아닐 때는 나도 얘기 되죠. 그래요. 그러면 막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전에는 정계는 죽어도 관심 없네. 저도 정의감이 있어요. 사회적 정의. 이 아들로는 사회적 정의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휴먼 비잉, 비잉, 휴먼 비잉, 휴먼 네이처가 자연의 네이처. 인간은 자연과에 있어서 잘 사는 우리의 또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네,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는 나의 그 being responsible 전 시간에 그런 거 안 했어요. 또 빅터 프랭클이 얘기한 건데 책임에 있어서의 마지막 단계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이에요. 이 세계를 위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위한 being responsible 자유로운 책임이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 평화 예, 이런 걸 기쁨, 조이도 영성적인 거죠. 그거를 위해 조이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한 게 조이야. 그런 걸 위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이렇게 방탄하고 틀린다, 방종하고 틀려. 프리덤을 막 느껴. 그러면 내가 막 들판을 놀러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그게 프리덤이냐. 네, 나의 프리덤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여러분하고 나누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무진장 배워요. 지금도 외국 분, 제 슈퍼바이저하고는
저기 줌으로 화상으로 슈퍼비전을 받아요. 저희 아까 칼로 자기를 포를 뜬다고 했던 그 내 남자 있잖아. 네, 자기를 서서히 이렇게 죽여보고 피가 이렇게 나구나 그러면 이렇게 찔러야겠다. 걔는 어느 순간에 확 찌를 수 있어요. 걔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너무 무지해요. 부모가 또 부모 살기가 바쁜 거야. 부모 살기가 이게 문제라고. 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찔러보고 그럼 피가 이만큼 나오면 오늘은 여기까지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반면에 다시 보면 생존에 대한 의지도 크다라는 거야. 그게 생존의 의지에 자원화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걸 다 강점화하려고 해. 자원으로. 결국 여러분들이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왔죠. 그렇지만 억울하죠. 네, 그 억울함을 우리가 같이 보자고요. 그 억울함. 네, 우리 선생님도 결국 혼자 살았어요. 정은도 혼자서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선생님도 욕구는 있지만 결국 그걸 위해서 희망으로 살면서 살아내고 있는 오늘이 있어요. 뜻으려 못했네.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근데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네,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화해하세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화나니까 막 나중에는 나를 막 칼로 막 안 돼 그러면 더욱 그래. 네, 결국 화해를 누구하고 해야 나하고 해야 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느냐? 아니,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상담자라 생각하고 나의 환경에 대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네, 아이고 안쓰러워라. 아이고 불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라.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채찍만 떠. 오, 가, 가, 고, 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불안이라는 게 올라오고 두려움이라는 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정신병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생겼으면 멈추질 않아. 그러다가 극도로 가면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 정신병, 정신증에 우울이라든지 불안 중에서도 불안장애라든지 또 이제 뭐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는 너무 단련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안 나오는 거죠. 왜? 바깥 세상이 두려우니까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힘을 얻는 거는 거의 정의가 돼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뭐를 할 때 내가 제일 신나든가 선생님 뭐 할 때 제일 신나셨어요? 뭐 저는 운동을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고 에너지를, 네. 네, 이렇게 찾아오셔서 사실은 좋은 네. 네, 이런 강의들, 여기 보니까 카메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저 멀어서 그러는데, 이런 강의들. 거기서 네.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네. 성장에 대한 버티는 힘을 배우고, 근데 머리만 배우면 안 돼요. 절대로 뭐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 그래서 이제 운동은 뭐냐? 뛰시는 것도 운동이고, 그게 결국은 에너지원을 밖에서 축적을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 따라 오세요. 선생님 운동하세요? 어떻게 운동 어떻게 하세요? 무슨 운동 하세요? 헬스. 아, 네. 무슨 운동 하세요? 이제 필요해. 안 그러면 맨날 내가 네, 그 집만 기대하고 네,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걸어다니세요? 어? 걸어다니세요? 운동은 안 많이 걸어다니세요? 생활 습관에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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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운동하세요? 저도 걷는 거. 네, 좋아요. 저도 걷는 거예요. 하루에 한 시간만 걸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나의 돌봄이에요. 걸으면서 또 나를 만나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저는 주로 전문가들, 네,를 주로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수련시키고 또 이런 일반 내담자들 만나요. 제가 말했죠. 청담동의 북가들은 다 이렇게 이 힘든 사람, 공황장애, 우울, 조현병, 네, 편집증 이런 내담자들이 이렇게 집단이래요. 우리 집단. 물론 정상인 사람도 있어요. 네, 이 북카페 레벨이라고 성바오로 수도에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좀 그런 강의를 열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수요일날 이제 아마 12월 22일쯤 되니까 내가 나중에 알겠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집단을 하다 보면 집단 상담하잖아. 그럼 또 동질감이 느껴져요. 아,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나도 지지받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제일 지지받는 그 자원이 어디서? 가족한테서 오면 제일 좋아요. 가족. 근데 우리가 아직 가족이랑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제일 뭘, 다른 사람을 이해하겠는데, 이게 가족은 내 남자가 아닌 거라. 가족은. 이러면 또 힘들어지는 거라. 옆집은 내 남자여 갖고 내가 상담을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게 되고. 그죠? 네. 그래서, 네, 힘은 결국은 가족 안에서. 내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도 힘들어요. 나의 보상은 어딘가에서 다 받으려고 하는데, 1차적인 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그 밑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살아내고 있다, 라는 걸 인정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려 그러면, 내가 불가능한 목표를 싸우는데, 그 환경적인 건 지금 바꿀 수 없거든요. 그죠? 그 화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이제, 네, 그 화는 분출해야 돼. 건강하게.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되게 몸이 안 좋아졌어. 그걸 건강하게, 나한테 좀 더, 네, 플러스 되게끔 이렇게 하면서 운동하고 계시니까 또 이제 그게 화내는 그러면서도 또 실망하는 네, 그게 내가 이제 내 안에 정의감이 있구나 불공평함 못 견딘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상인데 우리 자손들한테 좀 좋은 세상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뭐 저도 사업 20명 아 세금을 너무너무 뜯어가고 혈세야 진짜로 보험이 계속 오르죠. 고용보험이랑 저 입장에서는 계속 사대보험이 올라요. 네. 근데 이 상담 가격은 안 오르는 거라. 위탁받은 가격은 계속 그거고, 우리는 직원들 다 박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다 10년, 15년, 제가 12년인데 직원들 다 12년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박사도 되고 교수도 나왔어요. 네. 그랬는데, 계속 너무 화나요. 막 그 우리 직원 중에 하나가 그 국토부 김현미 그 뭐시기 그 여사께서 뭐 11%가 올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우리 제가 이제 용인인데 우리 직원들이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하 그게 4월에 4억 8천이 지금 8억이에요. 용인에 제일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전세가요? 예매값이 전세도 지금 이제 6억 원짜리 전세가 없어 웨이팅 전세가 거기 없어 왜냐면 신분당이 세워져가지고 신분당이 세워져가지고 판교 아래 이제 판교가 너무 비싼 거라요 근데 판교가 왜 젊은 애들 중에서 왜 수입이 좋은 애들이 판교에 있는 거야 IT 그치. 걔네들이 용인으로 오는 거야 신분당 선으로 판교가 얼마 안 되거든 집값이 판교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판교가 더 이상 짓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용인에 이제 막 짓는 이 동천역, 그 전, 제가 사는 데죠. 거기 이제 우리 직원들도 그 근처 가니까 막 너무 나날이 올라가는 거 어쩜 그렇게 하루 지나면 2천만 원 샀는데 지금 전세가 없으니까 이제 다 반전세로 내놓잖아요. 그리고 4년 살 것 같자, 이렇게 하잖아. 너무, 어떻게 되는데. 이 급여는 1년에 막 2천, 3천 그렇게 못 줘요, 못 올라가요. 네,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코로나 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내년도 그런다. 도산 되게 내년 20점. 그죠? 집값도 90%가 안 돼요. 우리 집값을 90%를 또 올려버리면 부담보험료도.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표를 행사하는 그런 거. 부담보험료도 올려놔요. 궁금한 거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용서 못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 못하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목표냐 불가능한 목표냐 지나간 환경 내가 셋째 딸로 태어난 거 나도 제 위에 바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나 걸 바르고 저 맞으면서 컸어요. 게다가 전과를 다 풀어가지고 한 전과만 아니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우리 엄마는 너무 이런 인상이 높으신 분이셨어. 근데 그 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엄마는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바로 위에 죽었잖아. 그러니까는 언니가 있고 아들이 트라우마 이거죠. 100일 만에 엄마 품 안에서 죽었어요. 폐렴으로.
근데 이제 시골이었고 이렇게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본 거야. 그때의 두려움,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움,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애지중지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네, 그 집안의 기대를 맞추라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나만 맞았어요. 억울한 거는 나만. 나한테만 기대한 거예요. 우리 언니는 미술이랑 예술하고 뭐 이렇게 밖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는 엄마는 나만 때렸대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나만 때린 거 알아. 그리고는 우리 동생이 나왔거든, 남자인데 걔는 온갖 걸 다 했는데도 애가 제대로 이 맨날 지금도 이게 기저귀 차고 있어요. 그래놓고서는 자기는 아직도 주소와 때리는 거야. 그래서 예, 그게 주관적으로 만나는 세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억울함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나를 만나주고 나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선물 주기 위해서 이런 저도 교육받는 거 엄청 많이 쓰고 다녔어. 저도.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는 저는 제 옷도 잘 사요. 요즘 왜 이렇게 싸요? 저기 그 홈쇼핑 있잖아. 그 아랍어도 이런 데는 나대를 끊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세일하는 거 사면 전에는 전혀 안 샀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겪어내야 된 저도 게다가 사업이 이 아들러 심리학에 12년 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제가 마니아에서 심리학을 이제 심리학이잖아요. 상당한 그 초창기 시절부터 해서 직원들 예, 지금 현재는 20명 그래도 안착이 됐지만 그 시절에 또 우리 아빠는 사업이 되게 굴곡이 심했거든요. 그 뒷바라지에 뭐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한 세월 살아왔는데 그렇게 책임을 내가 혼자서 다 지고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네, 자꾸 내려놓고 믿어주면 또 어느 사람이든 다 이렇게 역할을 하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또 나의 또 오랜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져야 된다라고 자꾸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능력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 그렇게 못 가고 자기가 안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만큼 살아가는 생존 방법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내가 이 시점에 계속 그렇게 살 거냐라고 질문도 해보시고 그게 예전처럼 편하면 거기 안에 그 불안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사는 날이 얼마 우리 어머니가 90 이제 돼가시는데 폐에서 물 5kg 빼고도 네 지금 되게 좋으세요. 너무 언니가 정성을 하는데 엄마는 저하고 살았어요. 제가 제일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상처를 준 건데 둘째가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 지금 언니가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렇듯이 네, 꼭 지금 같은 세상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른 세상을 못 봐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내 안에 힘을 충분히 가져요. 힘을 가져가면 역시 내가 나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한테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억울한 불안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받아들여지. 그죠?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좋겠다. 왜냐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제 말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한 날을 계속 격려할 거예요. 잘 격려 다시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경량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은데도, 이렇게 와서, 강의, 내 자신이 참 잘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자, 셀프도 결국 나는 내 안에서 네임을 키워요. 우리 남편 다,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도, 이렇게 나를 케어해줄 에너지가 다 소진됐을 수 있어요. 둘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지냈다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힘을 찾으면 다른 사람을 조금 케어해주지 힘이 생겨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살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네, 채워지지 않아도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억 세계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세계가 갖고 제가 작업을 또 해드리고 우리 기억 안에 살아온 다 이렇게 강점, 장점, 장점을 하자고요. 대단한 내가 볼까 꽤 괜찮이 이렇게 열심히 사랑한다고 똥똑한 애가족도 이렇게 우연하게 살고 있나? 그잖아. 마음도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이 이제 그런 후회를 들여도 없다는 잠깐.